안녕하세요, 이은상입니다. 요즘에 집에서 할 것도 없고, 집에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다른 취미를 찾아드리고자 적성을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놀이를 준비해왔어요. 첫 번째로 글라스 데코입니다. 네, 글라스 데코가 나왔네요. 어디서 나온 거지? 자,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걸 사실 처음 만들어봐서 뒤에 설명서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 도안이 있어요. 도안, 막 왕자도 있고, 양도 있고. 이것도 제가 그렸던 거죠. 이은상의 야심작, 은상별이라고. 이거 해봐야겠어요. 고정시켜 볼게요. 이렇게 붙이고 테두리를 따야 되는데, 전 테두리가 파란색이었거든요. 저는 딱그 지구의 그 뭔가 그 파란 이미지 있죠. 이미지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테두리를 따볼게요. 글라스 데코는 처음 해보는데 찰흙놀이 같은 거 많이 했어요. 지점토 사가지고 만들고 했었는데, 머리를 본떴고요. 이제 눈, 이 그림은 그냥 몸이 따라가는 대로 그려야 돼요. 제 그림은 항상 그렇게 그려야지 잘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만 그리면 재미없잖아요. 은상별의 볼터치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점도 한개 그려줄게요. 테두리 완성. 여기다가 좀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른 것도 할 만한 게. 아, 이거는 키링? 키링에다가 그냥 바로 글라스 데코 넣어서 굳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몇개 해볼려고. 원숭이 해볼게요. 이게 훨씬 쉽네요. 원숭이가 눈에 보였어요. 다 동물밖에 없어서. 무슨 동물을 할까 하다가 파랗게 파랗게 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이거 하는데 좋네요. 추천. 되게 쉽고 노래 들으면서 하면 되게 시간 금방 갈것 같아요. 원숭이를 완성할 거예요. 이건 이렇게 키링처럼 걸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은상이가 만든 원숭이니까 은숭이로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 건데, 제가 이거 딱 보자마자 생각이 된게 강아지 웅이라고 키우는데, 웅이 애니메이션 버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하다 보니까 기술이 생겨서 지금 굉장히 빨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웅이 이렇게 안 생겼고요. 그냥 강아지. 아까 이거 은상별 본 떠놓은 게 지금 다 마른 것 같아서 한번 안에 채워볼게요. 흰색? 흰색으로 채워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글라스 데코 하실 때는 시간을 많이 두고 하세요. 이게 마르는데 오래 걸려서 여유로울 때
얼굴 면적이 커서 조금 오래 걸리네요. A few moments later. 아, 은상별 완성. 색연필로 그렸던 은상별이고요. 글라스 데코로 그려본 은상별. 만화처럼 그려져가지고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컬러링북을 해봤잖아요. 저는 컬러링북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물론 뭔가 적성이 그냥 안 맞는 것 같아요. 글라스 데코. 컬러링북은 별점 5개에 별점 4개였고 글라스 데코는 별점 5개에 저는 2점? 다음 두 번째 취미찾기로 넘어가 볼게요. 뿅! 뭘까요? 저 이거 처음 보는데 3D 퍼즐이라고 하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재밌는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요즘에 설명서를 먼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봐서 잘 모르겠네. 한국말이 없네요. 한국말이 한 개도 없어요. 어떡하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해볼게요. 한번 감이 오는 대로. 이게 번호가 1번부터 아 이게 바닥인 것 같아요. 바닥에 오 바닥을 뜯고 설명서를 조금 읽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해볼게요. 조립을 해볼 건데 1번이랑 6번 와 소리가 엄청 1번을 6번이랑 아우 됐다. 아 반대로 했네. 반대로 했네. 그 다음에 9번 이렇게 차례대로 차곡차곡 쌓아서 하는 건가 봐요. 7번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천장을 쌓아야 되는데 2번 3번 4번을 두고 10번을 아 이거 뚫어야 되는구나. 여기 설명서에는 따로 뚫는 게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 클립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잘못 끼웠네. 3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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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첫 번째 부분이 완성됐고요. 이제 다른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2 hours later. 뿅. 이렇게 부품을 다 조립했고요. 이제 이 파리의 거리에 아주 예쁜 조형물들을 조립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잘 만들었죠? 너무 잘 만들었어요. 완성! 완성됐습니다. 이 그 뭐라고 하죠? 퍼즐을 뜯으니까 그 쾌감이 엄청 있어요. 부품 부품 이렇게 조립했을 때 그 되게 성취감이 들고 별점 5점에 4.5점.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되게 생소하다고 느꼈던 놀이였고 그냥 여러분들 평소에 하시는 그런 2D 퍼즐이 아니라 이렇게 3D 퍼즐을 해보는 경험이 되게 처음이었고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음악 들으면서 하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고 요즘 같은 밖에 못 나갈 때 집에서 하면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놀이였던 것 같습니다. 살짝 파리의 감성을 느낄 수 있게 라우브님의
Paris in the Rain이라는 노래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다음에 또 다른 조형물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파리를 해봤으니까 부산도 해보고 싶네요. 부산에 추천, 진짜 추천합니다.